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오늘은 씨앗바라에서 포트 화분으로 심어준 스타우루치 묵들이 잎도 커지고 풍성해져서 일부를 열대식물 참마스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스타우루치 묵은 씨앗바라에서 3개월 정도 자란 묘목입니다. 스타우루치 씨앗을 발화를 하게 되면 씨앗 발화는 잘 되는 편인데, 씨앗들이 발화해서 새싹들이 떡잎을 펼치고 나면 어떤 강한 햇빛이라든가 강한 바람, 그다음에 온도 변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총 5줄을 옮겨 심을 예정으로 분잎들이 많이 나오고 수용이 좋은 묘목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 묘목들을 열대식물 체험하우스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식물 체험하우스에는 먼저 심어준 4년생 스타우루치 묘목들이 있는데요. 올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타우루치 열매는 동남아시아 및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노란색 열매로 자른 단면이 별 모양처럼 생겨서 스타우루치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물기가 많은 푸사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식물을 땅에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물을 주고 심어야 하는데, 지금 심고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촬영을 하면서 호스로 물을 주고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줘서 뿌리가 잘 활짝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스타우루 추면 스타우루추들끼리, 제구루 추면 제구루추들끼리 심어주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식물들과 섞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스타우루치를 키우실 때는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총체벌레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병충해 이런 거에 좀 주의하셔서 키우셔야 됩니다. 총체벌레가 생기게 되면 잎들이 노랗게 되면서 마르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되면 약을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상한 잎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우루치 잎은 밤이 되면 온도 유지를 위해서 잎을 접는 게 특징인데요. 다시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잎을 펼치면서 광합성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